어머니 물을 어떻게 쓸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나막나막 반동가를 내서 그래 그래 밑에 까라고 그래. 네. 됐어 봐. 밑에 쭉 깔아요. 네. 이래 네. 이래.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솔솔 얹히서 마늘을 찢게 빨까요? 어, 너 마늘 빠. 네. 남은 썰어도 돼. 남은. 네. 좀 맛있게 해야 되지. 그러지 그러지 어머니. 맛있게 해야지. 다음에 또. 여 해고 막 여 물을. 아 그래 그래 어머니. 맞아 피네. 아, 전 텔레비에 늘 나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더 반가워요. 자, 언니. 더 부어, 좀 더 부어. 자, 카이, 더 부어. 쫄아야 되지. 예, 그러죠. 더 해? 됐어, 됐어. 네, 됐어. 그래가지고. 고등어 조림에 양념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탕 조금 나. 어, 나야, 저, 그래도 신맛이 없지. 그래서 마늘 빻고, 물을 붓고. 귀찮다고. 예, 귀찮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고춧가루 더 놔, 푹 놔. 주세요. 제가 할게. 자, 요렇게 하고. 어머니 급해. 자, 이거. 예, 파 넣고, 파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을 해야지, 간. 네, 이거 소금 조금 나. 이게 나야지. 친구와가지고 맹기래, 너무. 네. 간이 조금 맞아야 맛이 나지. 예, 소금. 네. 어느 만큼? 그만큼 넣으면 되지. 요만큼. 예, 예. 알았습니다. 그거 다 내가 농사 지은 기래. 아, 그러셨어? 아, 그러면 내가 농사 지은 기지. 엄마 요새도 농사 지시구나. 이것도 봐도 농사 지은 기고 뭐. 자, 그러면 고등어를 놔라. 어디 밑에 이 무수위에 고춧가루를 좀 뿌리고. 아, 무수위에 먼저 양념을 뿌리고. 그렇지. 그래야 맛있게 배지. 맛있지. 됐죠, 언니? 그래. 요렇게. 자반고등어 넣고. 그렇지. 하나씩요. 응? 한 켜, 그래. 한 켜. 그래,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해서. 싹 한 켜 넣고. 이제 이래갖고 쫄아갖고. 나드리부. 나드리부. 알았어. 나드리부에서 쫄아만 되잖아. 쫄아. 자. 봐, 이래 야 맛이 나지. 네. 양념이 작으면 맛이 없어. 맞아, 어머니. 양념은 인심 팍팍 써야 돼. 그지? 그래. 준비 끝났고요. 그 사이에 쌀 씻어라. 여 모두 이웃 사람 오만 먹고 많이 하지 뭐 하려고. 우와. 됐죠. 역시 인심이 좋으셔서 깨끗하게 씻어내. 아, 어머니 진짜 통 크시네. 밥을 막 이따만 줄 다섯 번을 퍼주시는데. 네 신주에 들어보. 네, 에이, 안 그래도 돼. 여, 이제 이래가지고, 그만 네. 가세 부만 된 다 요령이 다 있는 걸 뭐, 두드릴 필요가 없어. 됐지. 아, 오셨어요, 막. 한 대 가서 나물 가져와요, 나물을. 예. 어머님이 물을 되게 낮게 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안 집어주시고 저보고 알아서 낮게 오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어머님들 표현 방식은 항상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표현 방식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잡아. 잘 적당히 갖다 얹어. 깨요, 언니? 응. 물을 펄펄 끓여야 콩가루 뿌린다 그러셨지? 물 먼저 끓이고 그다음에 콩가루를 넣어요. 그래. 아, 그럼 물 끓이겠습니다. 빨리 끓여. 나와지야. 콩가루 참는데. 콩가루? 응. 많이 빨아놨는데 이상하네. 막힌 봤는데 위에 뜯고. 이건 없고 여기에 어머니? 다시 한번. 그 김, 김 꺼내요 김. 김 꺼내라. 그 위에. 됐다. 없어? 어머니, 아이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지만 저도 그러는데 뭐 하루에 일과에 한 4분의 1쯤은 뭔 물건을 찾느라고 보내는 것 같아. 못 살아. 어머니, 물이 끓을 때까지 콩가루 찾아낼 거야. 걱정 마셔.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 저기 방앗간에다 놓고 오신 건 아니야? 자, 어머님의 콩장을 하겠습니다. 콩장은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 지금 경험하게 되는 음식이고요. 그냥 맹